엄마가 날 만나자고 했다고? 어, 결혼 문제 상의하시겠대. 아이고, 경주야.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.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치료할 게 남아있어. 뭔데? 채원이 엄마가 엄마 알아봤다면서. 엄마랑 나랑 같이 나가면 이제 다 알 거 아니야. 나랑 채원이 관계. 아유, 그건 각오했던 일이잖아. 본부장하고 결혼하려면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야. 날 절대 못 받아준다 그러면 어떡하지? 널 그렇게 쉽게 내치진 않을 거야. 아, 네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면서. 그땐 내가 엄마 딸이란 거 몰랐을 때잖아. 경주야, 실은 엄마가 그동안 채원이 엄마 계속 만났어. 뭐? 어, 엄마. 무슨 책이야? 그냥 건강 관련된 거 뭐 또 없나 보고 있어. 네 아빠 그렇게 쓰러지신 거 보고 너 느끼는 거 없어? 엄마, 정말 건강이 그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야. 내가 그 말 하자고 지금 이래? 난 이미 엄마한테 한번 불효했던 딸이라는 거 알아요. 나 고등학교 때 쓰러지고 엄마도 같이 쓰러졌었다는 말 나중에 들었어. 그때 생각하면 정말. 엄마, 나 이제 건강하고 그때 일은 잊으셨으면 좋겠어요. 채원아, 나랑 약속해요. 나중에 그 애랑 그 애 엄마 만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기?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야 내가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. 엄마도 이제 편해졌으면 좋겠어. 아휴, 착한 내 딸. 그럼 여태까지 채원이 엄마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야? 그래. 그 여자 진짜 날 갖고 놀더라. 속으로 다 알면서 날 갈구고 모욕을 주는데 엄마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알아? 엄마가 왜 그런 일까지 해?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잖아. 그 여자가 본부장 엄마니까. 엄마! 그래도 그렇게 그 여자 만난 거 엄마 고마웠어.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나 싶어서 꼭 참았잖아. 이날을 위해서. 속상해 진짜. 속상해 하지 마라 경주야. 그래도 이젠 매달릴 건덕지가 생겼잖아.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이젠 좀 그만 좀 봐달라. 어미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그 자식은 용서해준다고 하지 않았냐.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빌고 또 빌었다. 미안해 엄마, 그렇게까지 하겠어. 엄마는 자식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드는 거야. 너도 이 대비 자식 낳아봐 이거 사. 엄마 울지 마. 응? 앞으로 좋은 날 올 텐데 왜 울어? 엄마, 내가 다 보상해 줄게. 민혁 씨랑 꼭 결혼해서 엄마가 받은 치욕 내가 다 갚아줄게. 그래. 그래 우리. 민혁 엄마. 나 무슨. 아유 우리 딸. 글쎄, 그 애 없이는 공사 못한다니까요, 아버님. 너는 그렇게 당하고도 니 서방편 들고 싶냐? 아니,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? 집안에서 빈둥거리게 그냥 둬요? 저를 뼈빠지게 일하고? 저는 그걸 못 봐요. 못 보면 너도 같이 놀아. 아버님! 아빠, 우리 집 공사 같은 거 말고 가맹점 하면 어떨까? 아니, 뭔 돈이 있다고 가맹점을 하냐? 채원이 언니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되지? 난 거기서 알바하고.